오늘 성경 봉독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2010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간증이 차고 넘치게 하신 것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눈물과 한숨이 춤과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날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송구 영신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아멘. 오늘 2011년 첫 주일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들어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성령님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죄악으로 닫힌 우리의 마음과 영의 눈과 귀를 주여 열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바람처럼 물처럼 불처럼 비둘기처럼 저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 회개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고 자복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속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약한 세상으로 물들고 타협했던 저희의 교만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주여 성령의 불로 태워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저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아멘.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시고 아멘.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삶의 최선순위가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통해 참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셔서 마음의 생각으로 입술로 또한 손과 발로 범죄치 않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열정과 계획이 성령 하나님을 앞서지 않게 날마다 겸손과 지혜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침몰치 않게 하시고 아멘.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 않게 늘 지켜주시는 주님 시험과 환난 중에도 소망 가운데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비전 속에서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축복과 능력을 덧입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겨나라고 말씀하신 주님처럼 선으로 모든 악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보시던 목양교회가 늘 영성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지구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민족과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 쉬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보스턴 목양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2011년도 비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죽은 믿음이 아닌 행동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채워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퓨리티, 파워, 패션의 비전을 품은 300명의 기도의 용사들로 채우셔서 보스턴 지역과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과 선교의 능력이 충만한 복된 교회가 되어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찬양과 더 많은 간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30명 이상의 집사가 세워지고 30명 이상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고 후원하는 전도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11년도에 온 성도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 아버지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새해 첫 주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제 영과 학자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사 열방 백성 중에 머리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 주신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주여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약함으로 또는 진학 및 결혼, 장래, 진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 하나님의 때에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과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줄 믿사옵나이다. 주여. 아멘. 특별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지구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주님의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주여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도 다니엘 세우신 주님의 귀한 종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님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아멘. 능력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병든 영혼을 고치게 하시며 잠든 영혼을 깨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아멘. 말씀을 듣는 중에 심령의 부흥과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샬롬성 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방학을 맞아 고국 및 타지역으로 여행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이 예배에 참석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시종 일관을 주님 주관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